능이가 다 녹았답니다. 이번 비로. 산행 중 동네 주민을 만났는데 능이가 다 녹아 없어졌대요. 꾀꼬리 버섯입니다. 1인분이 능선에서 송이 하나 봤다고 묻어놨네요. 송이가 있긴 있나 본데, 여기서 송이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송이, 저기 하얗게 노루궁뎅이가 보입니다. 아이고, 또 노루궁뎅이. 노루궁뎅이가 또 있습니다. 노루궁뎅이가 은근히 보이네. 산행은 능이 산행을 왔는데 노루궁뎅이가 간간이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능선인데 여기 좌측하고 우측하고 지금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. 여기 능선인데 송이가 있습니다. 송이. 이게 잡버섯인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에. 엄청 커가지고 잡버섯인 줄 알았는데 송이에요. 송이.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. 다 폈네. 다 폈어. 야씨, 송이. 엄청나게. 이거는 먹어도 되겠습니다. 이것도 크기가 엄청납니다.
야, 송이. 이 능선에는 지금 소나무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, 소나무가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송이가 있네요. 진짜 소나무 하나도 없네. 가끔씩 참나무만 있는 데서도 송이가 그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동네 아저씨. 산행 한 3시간 반 정도 한것 같은데, 이제 능이 하나 보입니다, 이제. 멀리서 봐도 썩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봐볼게요. 아이고. 능이 다 돼서 수명을 다 했습니다. 썩어갑니다. 지금 주변 환경입니다. 주변 환경. 사람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 분을 만났는데 다 녹았답니다. 비가 온 후로다가 전부 다 녹아버렸대요. 그 능이가 없답니다, 지금. 그래도 그나마 이 밭대는 거. 조 앞에 쓰러진 나무 밑에 노루궁뎅이 같은데, 노루궁뎅이로 보여지는데,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. 아이고, 아이고. 노루궁뎅이가 은근히 많습니다.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한 10개는 될것 같아요. 오늘 여기서 노루궁뎅이 제가 본 것만, 다른 분들도 많이 봤대는데, 노루궁뎅이 지금 철인 것 같습니다. 어이, 어떻게 가지? 그 나무가, 아이, 어떻게 가지? 에이, 아니네. 노루궁뎅이가, 저기 붙긴 붙었네. 조그만 거. 아까 큰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노루궁뎅이가 아니고요. 그저 밑에 쬐끄만 거 하나 붙어 있네. 저기 붙어 있습니다. 저것도 달팽이가 갉아먹은 것 같아. 이거 내가 본거 아닌데. 개미. 개미도 노루궁뎅이를 먹나? 달팽이는 갉아먹었는데. 저 어제 잔나비 불나초는 아닌 것 같고. 잔나비 울루초인가? 아씨, 여기로 어떻게 가야 되지? 여기서 봐서는 잔나비를 생각해도 되고, 어쩌자. 잔나비 골상에 맞네요.
노루묵은 여기 조그만 게 있었는데,